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AP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고 있는 김수홍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생리학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큘레이션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서큘레이션, 그다음에 템퍼레처 레귤레이션, 그리고 오스몰 레귤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서큘레이션이기 때문에 혈액의 순환을 공부를 할 건데, 혈액의 순환이기 때문에 어떤 혈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혈관, 그리고 심장, 그리고 순환 이런 순서로 공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실제로 사람의 혈액을 원심분리기에 돌려서 센트리퓨지를 한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무게에 따라서 무거운 것이 아래쪽으로, 가벼운 것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 제일 밑에 무거운 것들이 이제 레드블러셀, 적혈구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와이트블러셀과 플레이틀렛들이 있고, 혈소판, 백혈구가 있고, 그 위에 플라즈마가 있네요. 자, 이 플라즈마는 우리가 방금 직전에 공부했었던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혈액에서 칼본다이옥사이드를 운반하는 방식이 플라즈마에다가 칼본다이옥사이드를 녹여서 운반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플라즈마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러면 한번 가벼운 것 순서대로 우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즈마라고 하는 부분은 혈액의 액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기체들이나 영양소들이나 아니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인자들이나 호르몬이나 항체들, 노폐물들이 담겨서 움직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담아서 운반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액체의 여러 가지들이 녹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혈액의 오스모틱 포텐셜을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드블러드셀을 볼 텐데, 적혈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카본다이옥사이드가 플라즈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적혈구들은 핵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120일마다 교체가 되게 되는데, 120일을 사용하고 나게 되면 이제 간으로 가서 재활용이 되고요. 새로운 적혈구들은 이제 골수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레드 블러드 셀이었는데, 화이트 블러드 셀을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한 대 묶어서 화이트 블러드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의 주된 역할은 바로 외부에서 스트레인저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어때요? 대신 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세포들이 죽게 되겠죠. 화이트 블러드 셀들이 장렬하게 싸우고 전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흔적, 퍼스가 이제 고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름의 주성분이 바로 이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레드블러셀과 마찬가지로 본 메로우에 형성이 되고, 화이트블러셀들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제 비림프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비림프사이트의 경우에는 앤티바디를 만들어내는 주된 경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또 만들어지게 된 플라즈마에 녹아서 면역작용을 돕게 되고요. 뭐 이 내용은 이제 면역 파트에 가게 되면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테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본 친구 하나 있죠? 바로 이 혈소판에 대한 내용인데, 이 혈소판들은 이제 셀이 아니고 셀의 이제 조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세포로부터 혈소판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는 양식으로 혈소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혈소판의 원인이 되는, 혈소판을 내뿜는 그 세포가 바로 본 메로우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 혈소판,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혈액 응고 인자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혈액을 응고시키는가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이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듣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액 응고라는 것은 좀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두 가지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일단 상처 입은 세포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혈소판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클로팅 팩터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플레이그에서 나오게 되는 물질이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을 트롬빈으로 바꾸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트롬빈이라는 물질이 혈액에 존재하고 있던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 피브린이라는 물질이 뭐냐면,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터져나간 혈관 옆에 굉장히 실타래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섬유질의 물질을 우리가 피브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브린까지 활성화가 되고 나면 피브린들이 여기저기 달라붙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뚫린 구멍을 막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절대로 이 과정 자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혈액들이 흐르고 있는 혈관은 어떠한 구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혈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혈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죠. 하나가 동맥, 그리고 하나가 정맥입니다. 영어로 이제 artery랑 vein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분화를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왼쪽부터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가장 마지막인 대정맥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얼터리였어요. 그래서 얼터리와 베인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 전 단계와 이후 단계가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에오라라고 부르게 되는 이 대정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에오라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혈관이고요. 그리고 얼터리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얼트리올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동맥이라고 부르는 조금 더 얇아진 동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필러리라고 부르는 미세 모세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맥, 그 다음에 메나카바라고 해서 대정맥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혈액이 빠져나와, 그러니까 심장에서 출발을 해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지나게 되는 혈관들의 이름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이제 그 혈액이 각각의 혈관에서 흐르는 속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어디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심장에서 막 빠져나오게 돼서 에어라에 진입한 혈액의 속도가 가장 빠르겠죠. 압력이 높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경로들이 많아지고 세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혈액이 느리게 흐릅니다. 이 느리게 흐르게 되는 것의 장점은 물질교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혈액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 물질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혈액이 천천히 여러 군데에서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게 되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교환이 용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물질교환이 모세혈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속도를 올려서 심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선 사실 압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혈액의 그 플로우를 만들어내느냐? 바로 아래서 보시겠지만 근육들, 그 스켈레탈 머슬들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밸브의 힘을 빌려서, 판막의 힘을 빌려가지고 혈액이 흐른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하죠. 혈관에 따라서 기능과 구조가 각각 다른데, 동맥의 경우에는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혈액을 운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두껍고 탄력적인, 탄성이 있는 그런 구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맥의 경우에는 압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벽이 두꺼울 필요도 없고요. 벽이 두꺼울 필요도 없고, 대신에 압력이 낮아서 혈액이 자체적으로 흐를 수 있는 힘이 좀 줄기 때문에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 바로 스켈레탈 머슬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밸브의 도움도 받아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 동맥에서는 혈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혈액이 그냥 한 방향으로 압력에 의해서 흐르게 돼요. 그런데 정맥에서는 그러한 흐름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압력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주변부에 이렇게 근육들이, 스켈레털 머슬들이 운동을 하죠. 지금 제가 이제 보드에다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팔을 움직이거나 할 때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관을 눌러주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혈액이 앞뒤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퍼져나갑니다. 여기다 힘을 주면 앞뒤로 퍼져나갈 텐데, 양방향으로 흐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심장으로만 혈액을 계속 보내고 싶으니까 이 지점쯤에 밸브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치를 해놓습니다. 자, 이 밸브들의 역할은 힘을 이렇게 줬을 때 밀려 내려가는 혈액을 판막을 다듬으로써, 밸브를 다듬으로써 아래쪽으로 흐르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맥의 경우에는 이 밸브와 그 다음에 스켈레탈 머슬이 도움을 주어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담을 하나 드리자면, 동맥의 경우에는 압력이 굉장히 높고 쉽게 자그마한 상처가 나더라도 굉장히 크게 혈액이 뿜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동맥들을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맥들의 경우에는 혈압이 낮아서 뭐 터져나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동맥을 밖에 놓으니 정맥을 밖에 놓자라고 해서 이제 바깥쪽에 위치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바깥쪽에 피부 근처에 위치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스켈레탈 머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까매서 잘 보이지 않는데, 피부가 굉장히 하얀 친구들, 피부가 얇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게 혈관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비치는 혈관들. 그 보이는 혈관들은 전부 다 대부분 이제 vei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볼 내용은 이제 capillary, 모세혈관에 대한 내용인데, 당연히 물질의 교환이 느린 속도에서 일어나게 되는 곳이라서 어때요? 얇은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얇고 그 적혈구들이나 여러 혈액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 가지고 느린 속도로 물질 교환을 여유롭게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혈관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부터는 이 혈관들을 통해서 혈액을 뿜어내는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두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다룰 내용은 과연 심장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러한 그 힘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분당 70번,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략 분당 한 5리터 정도의 혈액을 뿜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일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심장인데, 그러한 그 뿜어내게 되는 그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이 시노아티얼 노드, 우리말로는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right atrium의 그 위쪽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처음에 신호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정기적인 신호를 내보내면 그거를 이제 atrioventricular node라고 한 AV node라고 부르는, 우리말로는 방실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받아요. 리셉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bundle of his라고 하는 his 속이라고 하는 그 전기줄을 쭉 따라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심장의 가장 바닥 부분까지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푸르킨의 섬유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 신호를 또 인터셉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섬유의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을 받아서 각각의 벤트리클들이 수축을 하고 혈액을 온몸으로 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용어들까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볼 내용은 이제 본격적인 서큘레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시면 여기 심장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트리움이 두 개가 있고요. 벤트리클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받아들이는 그 혈액과 보내는 혈액의 위치가 다르게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계시는 그림은 대순환이 크게 두 개가 표시된 그림입니다. 하나는 폐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pulmonary circulation이라고 부르는 이런 순환이 있습니다. 온몸을 돌고 들어온 혈액을 폐로 보내서 다시 기체 교환을 해서 refresh를 시키고 이렇게 refresh된 혈액을 몸으로 받아들여서 온몸을 순환을 다시 한번 시키는 이런 두 가지 순환이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서 출발을 할 거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자면 right atrium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피가 심장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베나카바로 들어온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베나카바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베나카바를 보면, 자, 라이 아트리움으로 들어오는 구멍이 두 개가 있죠. 경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superior vena cava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inferior vena cava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상대정맥, 이거는 하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횡경막을 기준으로, diaphragm을 기준으로, 머리, 그리고 상반신, 팔, 이쪽으로 흘렀던 혈액이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superior vena cava고요. 그 다음에 횡경막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흘렀다가 심장으로 되돌아온 혈액을 우리가 그쪽이 inferior vena cava에 모여서 들어온다라고 해서 하대정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정맥의 경로를 대정맥의 경로를 통해서 right atrium으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면 right ventricle로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심실에서는 이 혈액을 다시 쥐어짜면서 판막이 구조상 이쪽으로밖에 못 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짜내서 폐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색깔을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동맥, 얼터리에 흐르고 있는 혈액은 산소의 농도가 높고 CO2의 농도가 상적으로 낮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동맥 중에, 얼터리 중에 그것이 역전되어 있는 옥시전의 농도가 낮고 칼본다이옥사이드의 농도가 높은 곳이 바로 이 폐 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ulmonary artery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렇게 해서 폐로 나가게 된 혈액은 폐로 들어와서 기체 교환을 하겠죠. 그럼 다시 옥시전의 농도가 높고 그 다음에 CO2의 농도가 칼본다이옥사이드의 농도가 낮은 상태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폐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pulmonary vein이고요. 언제나 들어오게 될 때는 아트리움으로 나갈 때는 ventricle에서 나가기 때문에 left atrium으로 들어온 혈액이 짜지면은 left ventricle로 그리고 left ventricle에서는 강한 힘으로 뿜어내면서 aorta로 보내고 이 혈액들이 온몸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판막에 대한 설명인데요. 판막을 보시면 지금 총 판막이 네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아까 출발했던 데서 다시 출발을 해볼게요. right atrium에서 right ventricle로 들어갈 때 tricuspid valve라는 곳을 지납니다. 왜 tricuspid냐면 위에서 이렇게 판막을 내려다보면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느냐? 판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까는 이제 판막을 어떻게 그렸느냐면 밸브를 이렇게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얘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트라이큐스피드 어때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판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판막을 통해서 right ventricle로 들어온 애들은 pulmonary valve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있는 그 밸브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emilunar valve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semilunar valve, 반월판이라고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구조를 보면 얘랑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세 개의 구성 그 판으로 덮여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pulmonary artery를 통과를 하고 left atrium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얘가 left ventricle로 들어갈 때 또 다른 판막을 하나 마주하게 되겠죠. 방에서 방을 이동할 때는 언제나 판막이 있으니까 역류하지 않도록 그때 얘가 bicuspid valve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제 이천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bicuspid잖아요. 즉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로 이제 left ventricle 들어왔다가 얘가 aorta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마주하게 되는 이 aortic valve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semilunar val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semilunar valve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름을 왜 그렇게 다르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네 개의 판막 중에
바이크 스피드 밸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구성,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양까지는. 그래서 아, 이런 흐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것에서 right atrium으로 들어와가지고 pulmonary valve를 통해서 나가서 pulmonary 그 artery와 vein을 통해서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이 사이클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는 거냐면 pulmonary circulation, 폐순환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left atrium을 출발해서 aorta를 지나가지고 몸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순환을 우리가 우리 몸 그 혈액 대순환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돌아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circulation의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되는데, 그 종류 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더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coronary circulation이라는 게 있네요. 이 coronary circulation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심장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을 매 순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근육에 굉장히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 뿜어져 나가는 혈액들 중에 일부는 곧장 심장으로 되돌아와요. 곧 심장으로 되돌아온다는 게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심장 겉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심장 겉에서 산소를 필요로 해주는 곳들이 많을 테니까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노폐물을 받아서 바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순환이 짧게 있어요. 그 짧은 심장을 돌게 되는 순환을 우리가 관상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이제 coronary valve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nal circ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 심장을 나간 게 이제 이렇게만 우리 몸을 돌고 온다라고 네이각의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중에는 신장으로 바로 들어갔다가 신장에서 순환을 거치고 다시 정맥에 합류해서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순환이 있겠습니다. 그런 순환을 우리가 renal circulation, 마찬가지로 목적지로 하는 장기가 간인 경우에는 우리가 hepatic circulation, 그리고 목적지가 폐인 경우에는 pulmonary circul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pulmonary circulatio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당연히 pulmonary artery, 그리고 lung, 그리고 pulmonary vein이 포함되어 있는 순환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circulation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 temperature regulation과 그 다음에 osmo regulation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한 페이지로 끝이 납니다. 자, temperature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도 조절인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용어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첫 번째 용어는 ectoderm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이고, ectoderm이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endoderm입니다. 그래서 ectoderm과 이제 endoderm이 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몸에 열을 공급하는 히트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ectoderm의 경우에는 히트 소스가 environment입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endoderm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메타볼릭 프로세스를 통해서 열을 공급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poikilotherm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poikilotherm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의 온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동물들을 우리가 포이킬로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얘랑 대응되는 개념으로 호미오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온몸의 체내의 온도의 유지가, 체온의 유지가 일정하게 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호미오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비슷하고, 얘네들이 비슷한데, 그러면 엑토덤이랑 포이킬로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런 얘기를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육지에서 살고 있는, 물에 살고 있는 애들은 체온이 일정해요. 왜냐하면 물이 비열이 높잖아요. 스페시픽 히트가 높아서 물 자체가 온도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정한 체온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육지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온도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육지 동물에 한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Terrestrial ectotherm의 경우엔 어때요? 외부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히트 소스를 받게 되는 친구들인데, 얘들은 대부분 poikilotherm입니다. 대부분 다 실제로 체온이 계속해서 변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일부, 왜냐하면 밖에서 온도를 공급받는데 외부의 온도가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동물들인데, 그 중에 일부 엑소therm, 외부로부터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히트 소스를 공급받는 애들이 어떤 환경을 택하게 되냐면 temperature constant environment를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엑토therm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자체가 온도가 일정한 곳에서 살려고 아예 거주지를 그쪽으로만 잡았기 때문에 일정한 체외 온도를, 그 body temperature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엔도덜미의 경우에 메타볼릭 프로세스를 통해서 열을 공급을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건데, 에너지 컨섬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도 막 겨울에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체온을 만들어내잖아요. 막 뛰잖아요, 추우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에너지 한 60% 정도를 쓰는 거예요. 몸 체온을 유지를 하고 체온을 데피는데 너무나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화를 택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가져다 주는 이점이 굉장히 컸기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엔 다 이제 저런 메타볼릭 프로세스를 통해서 체온을 유지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에서만 이제 생명체들이 막 번성을 했는데 경쟁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이제 메타볼릭 프로세스를 통해서 스스로 체온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춥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콜로나이저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담으로 잠깐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인데요. 오스몰 레귤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스몰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 몸에 물과 그 솔루트 컨센트레이션을 조절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체내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거주지에 따라 어떠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양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민물, freshwater에서 사는 애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육지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해양생물들이래요. 바다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생명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삼투압에 비해 밖에 있는 그 솔루션의 농도가 어때요? 생명체에게는 굉장히 하이퍼토닉이란 말이에요. 자, 하이퍼토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공부했었죠? 외부 용액이 하이퍼토닉이면 그 셀 안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을 계속 잃어버리는 환경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뎌내기 위해 예를 들면 물고기를 예로 드는데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물을 잃어버리는 거 어디를 잃어버리냐면 물과 접촉하고 있는 길 아가미나 아니면 외부 피부를 통해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요. 이거를 견뎌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택했냐? 굉장히 적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짠물이라 하더라도 물을 어쨌든 잃어버리니까 그냥 계속 마십니다. 그래서 짠물을 계속 마시고 대신에 그 짠물을 오래 두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내보내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됐어요. 프레시워터에 살고 있는 오르가니즘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본인들에 비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 굉장히 하이퍼토닉한 컨디션이에요. 하이퍼토닉한 컨디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부의 물이 생명체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은 먹고 그 다음에 솔트를 잃어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많은 양의 소변을 묽게 내보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이제 육지에 사는 생물은 굉장히 좀 다른 메커니즘으로 진화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소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익스크리션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irculation, Temperature Regulation, Osmo Regulation 공부를 했는데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이제 심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